이미 눈치챘겠지만 상자 때문에 영 골치가 아파서 말이지. 그보단 마을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곤란한 걸지도 모르겠구나. 남편은 어릴 적부터 나무 상자에 푹 빠져 있어. 그러다 지금은 아예 돌아버렸지. 치골하지 좀 보라고. 엄마가 낯선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랬어요. 대화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인데. 어? 동생이 사라져버렸어. 대체 어디 간 걸까? 매트는 감성이 너무 예민해. 하루 종일 절벽 위에서 부르통에 있었다니까. 그 자식이 못생긴 게 내 탓은 아니잖아. 날 솔직하게 말한 것 뿐이야. 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야채? 아, 저기 가려면 저기로 점프해야 되나 봐. 탐험대가 새로운 문명을 찾아 세계 사회를 헤매는 동안 아르카니아 민족은 번성해 나갔다. 자신들이 어떤 위협에서도 안전했다고 믿으며 말이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르카니아라, 혹시 먹는 건가요? 재밌는 농담이네요. 괜찮다면 다시 수업할게요. 아르카니아, 어쭈구저쭈구. 대체 누가 화장실을 마을 꼭대기 짓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여기?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데 그 애는 지붕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더 좋나 봐. 별들이 정말 아름다워. 정신 없이 쳐다보느라 몇 시간을 울쩍 보낼 정도야.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냥 냅두지. 화장실 들어갈 수 있나? 안녕하세요. 티비굴이야. 크루시피가 말하길 그쪽이 올 거라고 하더군. 제 이름을 아세요? 아, 물론이요. 몇 시간 오면 온 마을 사람이 알게 될 거고. 여하튼 자세한 경위는 크로슈피에님께 들으시길 갑니다. 쟤는 언제 따라왔지? 도착했구나. 여기가 마을의 첫 문제야. 여기 와서 별들도 좀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 이런 말도 있잖아. 아침에 새별은 당근을 먹지만 도끼는 그렇지 않다. 크로슈피,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두고 좀 더 곱씹어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희가 답을 찾아 이 우주와 다른 이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잖아. 머지않아 찾게 될 거야. 혹시 엄마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모른다고 볼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가 옮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 바이러스는 그림자가 밀고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 그림자요? 이 세상엔 너희가 모르는 게 참 많단다. 마을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신전이 하나 있거든? 마을의 맨 아래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길을 따라오도록 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 넌 왜 자꾸 오라가라야. 같이 가면 안 돼? 메탈 슬러그인데?
쟤 총 맞았다. 아니 근데 왜 총을 갖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쏴? 쟤 쟤게 어떻게 들어가지? 쏘네. 내가 한번 열어볼게. 근데 문에 표시된 게 로비랑 TV인데? 손님이 오셨군요. 초강력 트루텐이 준비됐습니다. 하나 마련하세요. 가격은 2,700원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또 당했구만. 어서오세요. 야, 방금 들었어? 뭐야? 무서워. 뭐지? 헷갈려. 좋아. 헤헤. 아 진짜 94%. 이거 퍼센트 다르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계속 94%야. 내가 그만큼만 틀리나 뭐 6%의 부족함. 아 꼭 1%라도 더 올려둘 거야. 뭐야? 팁! 룹! 늦지 않고 왔구나! 오는 길에 위험하단 말은 없었잖아요! 오랫 동안 아무도 찾아온 적이 없어서 말이지. 세상에 이런 말도 있잖아. 이런! 안 돼요! 거기까지! 사막의 장미는 말린 과일들의 구렁에서처럼 정상에서 끝을 맺노라. 자, 이 벽화를 보여주고 싶었어. 아르카니아의 이야기가 담긴 벽화야. 아르카니아의 이야기? 천년 전 아르카니아인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한계를 모르고 발전했습니다. 그러게, 꽃도 난리야, 꽃도. 더 이상 질병으로 아플 일도 힘겹게 노동할 일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과학자 집단이 그들의 우주를 통과하는 어떤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신호를 연구하던 그들은 다른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발명했답니다. 아르카니아인들이 자신들의 창조물을 두고 두려움에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시민들은 연구를 통해 벌어질 일을 두고 두려워했죠. 정부는 차원문을 격리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우주 정거장을 지었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게 괜찮았어요.
탐사대는 기이한 세계를 수도 없이 발견했죠. 아르카니아에는 전례 없는 대발견의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게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어떤 차원문이 예상과 다르게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차원문은 흔들리며 공명하기 시작하더니 끔찍한 고성과 함께 폭발했어요. 검은 파편이 차원문을 빠져나와 세계를 뒤엎을 정도로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림자는 사정을 봐주지 않고 아르카니아에 있는 모든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힘이 다 고갈되자 그림자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우주로 달아났어요. 지금은 힘을 다시 되찾아 우주의 온 존재를 파괴할 기회를 노리고 있지요. 하지만 그림자는 소수의 아르카니아 생존자들이 너무 늦기 전에 탈출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곳에 온 이들은 이 신전을 세우고 두 영웅의 탄생을 예언했답니다. 애가 TV랑 로빈가? 아르카니아 민족의 후손이자 그림자를 물리칠 수 있는 전설의 영웅들이요. 그들은 바로 팁과 로비예요. 이게 우리라니? 어? 영웅이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전설 속의 영웅들이야. 아르카니아의 생존자들과 우주의 나머지까지 구원할 존재들이지.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카니아를 위해 태어난 도구라고요? 맞아, 그래. 참 놀라운 일이지. 응? 너희가 퍼뜨려온 바이러스는 그림자의 귀환을 위한 단초에 불과하단 말씀. 그림자는 바이러스를 통해 온 우주로 들어와 어떤 존재든 싸그리 말살하고 말 거야. 그럼 엄마가 그림자를 도와준 이유는 뭐죠? 나도 몰라. 하지만 늦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건 분명해. 혹시 저기 있는 분이 뭔지 알아? 초콜릿 같은데요. 맛있게 생겼다. 이 신전을 만든 생존자들이 그림자의 세상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바로 이 문을 지나면 돼. 애석하게도 열리진 않겠지만 열려면 고대 유물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해. 바로 킬른의 마법 플루트지. 저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예,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어머니한테 배신당한 데다 이젠 우주의 운명까지 쥐락펴락하게 되다니.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줄게. 마을 사람들이랑 얘기 좀 나눠봐. 난 집에 있을 테니 준비되면 찾아오고. 보스인가? 아르카니아인들을 찾아가 얘기를 나눠봐야겠어. 그러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크로슈피에는 자기 집에서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잠시 바깥을 돌아다니며 더 알아보자. 예, 다시 만났군. 내 술탕값을 지불하려고 온 거야. 아, 개구나. 아직 돈이 없는데요. 우주를 구하러 가게 된 걸 다행으로 알아. 그렇지 않았음 이 가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을 테니. 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지, 굳이? 사람들이 뭐 쓸데있는 대화를 안 하는데?
아하, 나 우리한테 공짜로. 와, 수면에 느꼈어. 귀엽다. 그냥 갈래. 애들이랑 대화해봤는데 별로 뭐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하진 않아. 자, 결정은 내렸어? 아직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엄마를 배신하도록 만든 게 뭔지, 혹은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이유가 뭔지.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이들이 우리를 믿고 있지요. 그러니 할게요. 현명한 선택이야. 이런 말이 있지. 또 이상한 말 꺼내면 마음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참아보도록 할게. 킬런을 찾아 그의 마법 플루트를 되찾아야 해. 폼포트에게 다음 목적지의 좌표를 알려줄게. 그럼 행운을 빌어. 너희 날 수 있어. 티카로 반드시. 무기야? 해봅시다. 얼마나 더 어려우려고. 응? 에이, 여기 너무 추워. 으? 잘 어울리네, 록 공주마마. 그래, 또 쓸모없는 옷에. 그래, 또 쓸모없는 옷에 갇히고 말았구나. 잔인한 운명이야. 그래도 운명이 내가 공주가 되길 원한다면 따라야지. 죽은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팁. 역할이 주어질 때마다 조금씩 과몰입을 하네. 자, 하루빨리 킬런을 찾아야 해. 출발해야겠어. 뭐를 때리고 있는 거야? 나뭇가지? 보물상자 먹으러 가야지. 보물상자. 말 아예 안 들어가는 건가? RPG란 마을을 두리번 거리면서 물건을 훔쳐야 한다고.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 오는 내내 따뜻했어. 다행이네. 내 요정 옷은 별로 따뜻하지 않아. 계속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누구든 나올 거야. 새들이 뭐가 잘못을 한 거라고. 왜 죽이는 거야, 까마귀. 그냥 저 애들은 길을 따라 가는 것 같은데. 됐다. 롭, 어디로 가야 좋을까? 그야 당연히 오른쪽이지. 좋아, 그럼 왼쪽으로 간다. 이러니까 네 말과 반대로 하는 거야.
겁니다. 이번엔 90%군. 재단처럼 보이는데? 뭔데? 자네들은 이 세상의 성지 중 하나인 늪지 신전에 들어왔어. 나는 모리스, 이 신전을 지키는 수호자라네. 티카 로비라고 합니다. 저희는 방금 도착했고. 이미 알고 있네. 크루슈피에가 길린을 찾으라고 보냈겠지. 어떻게 아신 거죠? 어허, 알다시피 난 대연자라네. 크루슈피에와는 텔레파시로 이따금씩 연락하고 있지. 자네가 필요해, 롭공주. 그리고 옆에 조그만 요정도. 저 안 적은데. 제게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연자여. 뮤니스가 잠에서 깨어났네. 우와, 뭐야, 맛있게 생겼다. 원래는 물의 신전에 잠들어 있었지. 우리 공격할 때를 호시탐탐 노리며 기다리고 있어. 뮤니스가 전설의 검을 파괴하기 위해 괴물 군단을 보냈다네. 애석하게도 내겐 내 신전을 지킬 능력이 없는 상황이고 늪지의 검은 파괴되고 말았다네. 이런 악몽 같은 일이, 뮤니스가 모든 검을 파괴하면 세상이 멸망하고 말 게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종복과 함께 대연자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야, 과몰입하지 말라고 했지, 롭. 고맙네, 공주여. 왕국을 가로질러 평원 신전으로 향하게나. 그곳에 다른 검이 있을 걸세. 그럼 서둘러주게. 이 세계의 운명은 자네들에게 달렸네. 저 검은 냅두는 건가? 있잖아, 롭 공주라고 부르도록. 미안합니다, 공주마마.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물어? 지금까지 우린 그동안 지나왔던 세계들을 파괴하기만 했잖아. 상황을 바로잡을 힘이 주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지. 내가 이번 임무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동안 오류가 있는 픽스를 버티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선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 이번 임무는 그동안의 실수를 많이 할 기회야. 그래, 맞는 말이야. 출발하자.